속에서 음악 가족으로 변신. 엄마의 빅픽처 파이팅. 엄마의 빅픽처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어머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젊었을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이제 전공할 만큼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긴다면 이제 악기는 하나씩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음악을 전혀 모르는 남편부터 이제 딸, 아들까지 음악을 이제 음악 세계에 입문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음악을 맡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색소폰 연주하면서 뭔 폰이요?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저기요. 아니 상태가 너무 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아니 부산이 원래 저 정도였나? 네. 따라 하면서 노래 강사도 하고 그 집사람 음악 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사투리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또. 저는 이제 엄마 따라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또. 저는 아빠를 따라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가수의 꿈도 키워요. 네. 이거는 어머님이 그 그림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음악에 관심 없던 가족이 이렇게 다 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하고 이제 원장 선생님인데 이제 악기는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악기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색소폰이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색소폰을 사들고 와서 색소폰을 배우라고 그냥 해서. 대뜸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버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불다 보니까 제가 조금 했는 모양입니다. 조금 했는 모양입니다.